아 여기 있던 자리도 똑같네. 여기다 여기. 여기만 마사지 해주시고. 어? 준비야. 야, 준비야. 아이고. 준비야. 준비야. 야, 준비 얼마나 빨리야. 준비야. 아. 아프다! 잘했다! 아프다 왜 그래! 아 미쳤네! 아 너무 심하게 또 멈추자! 아 가자! 기다린다 기다렸어! 시작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저. 아, 우리 저 진짜 네덜란드 우리 또 클로베르트 스위베르트 선수, 우리 이탈리아 잠브롤타 선수, 예, 우리 또 2루 우리 또 종. 우리 중기도 지금 왔거든요, 중기. 예. 아, 우리 아, 중기. 예. 우리 멤버죠, 중기. 우리 식구지 뭐. 아, 우리 진짜 저기 이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오늘 진짜 하게 돼서 영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준성 선수.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준성 선수.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진이 형, 감독님. 감독님, 고진이 형.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복 많이 받으시오. 공격하지 마. 공격뿐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구를 입으로 해나봐. 여기는 아까 그 박지성 팀, 지소연 팀, 정대세 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그 이렇게 편을 짤 테니까 또 그렇다고 그 세 팀끼리만 패스하고 자기들만 골 넣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우리 김 코치님이 명단을 불러주면 그렇게 준비를 해. 박지성 팀은 이재석, 타하, 이동국, 한국영, 홍중기, 김동진, 잠브로타, 김대중. 아, 이거 나이스. 야, 와. 오늘 진짜. 게리, 송지효, 정희루, 클로이베르트, 이충성, 장현수, 김재성, 김병국. 야. 자, 경대세 팀. 김종국, 이광수, 지석진, 이천수, 한상민, 김태룡, 박차정, 박영희. 아, 이게 2000수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1분 동안 잠깐 이제 화이팅도 하고. 네, 네, 저희 같은 팀이니까 다 같이 살려고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아, 야. 야, 야, 우리 저 팀 좀 모이세요. 넓어져. 오케이. 와. 이제 내가 또 해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세 팀 다 작전 짰지요. 네. 자, 파이팅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2016 런닝맨 챔피언스리그 화려한 성황이 상하이 홍포 경기장에서 열리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2016 아시안 스마일컵 자선 축구 경기는 런닝맨 챔피언스리그의 전반전이 되겠고요. 후반전은 또 파이널 미션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측 선수들 나오는데 이동국 선수, 이충성 선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야 지금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영웅들이네요. 클로이베르토와 잠브로타. 아, 지소연 선수
선수와 정대세 그리고 런닝맨 멤버들도 오늘 함께하는데 예능인들만 각축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월드컵에 나가는 이제 약간 움직이니까 굉장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멤버들을 보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FC 스마일과 런닝맨으로 이뤄진 한국 올스타 대 중국 올스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 올스타 팀은 이 박지성 팀, 지서연 팀, 정재대 팀 이렇게 세 팀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각 팀에 소속된 선수가 골을 넣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거나 3방을 기록할 때마다 이 팀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네. 이 포인트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후반전인 파이널 미션에서 큰 혜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감독은 이제 최강희 감독, 전북연대 감독이고요. 네. 김태형 코치가 지금 맡게 되는데. 자, 한번 더 머리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박지성 선수의 아주 밝은 모습인데, 김병지 키퍼와 박지성이 함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병 선수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네. 선생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신 나간다요? 자, 중국 올스타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지성 팀, 지소연 팀, 정대세 팀 이 각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서 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중국 올스타가 연두색 경기복을 입고 오른쪽 그리고 박지성과 함께하는 한국 올스타가 왼쪽 흰색 경기복입니다. 네. 뭐 지금 원래는 그 선수 후보석인데 거의 뭐 관중 모드네요. 네. 표정은 이제 아빠 따라온 관중의 표정인데요. 네. 자, 중앙에서 잡아주고 자 빠른 연결해줬습니다. 자, 한국영 선수가 중앙에서 공을 만지고 있는데 플로이베르트가 잡아줍니다. 지성이야! 서포터야. 지금 공이 뒤에서 돌고 있는데 왜 괴성을 지를까요? 자, 박지성 오른쪽 측면부터 들어갑니다. 왼발로 잘 연결해준 데 이동 골로 패스지만 막힙니다. 자, 좀 역시 육아가 힘들긴 하나 봐요. 패스가 네. 좀 힘이 없네요. 이제 슬슬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고 있는 거죠. 네. 연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몸이 조금 더 야윈 것 같아요. 아, 힘들죠. 이 낮밤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진짜 물어낼 텐데. 김민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도 아직까지 좀 포동포동한 느낌인데 박지성 선수가 살이 쭉 빠져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자, 측면부터 들어갑니다. 자, 측면부터 들어갑니다. 잡아놓고 자, 왼쪽 수비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자, 가운데서 자, 막아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한 크로스 그대로 넘어옵니다만 네, 처리합니다. 자, 지금 사실 중국 그 대표팀도 올스타도 전현직 다 대표 선수들인데 네. 은퇴하다 보니까 아랫배도 좀 나와 있고요. 반응이 느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부터 잡아주고요. 자, 빠르게 점커웨이 선수인데 그대로 슛! 빠르게 점커웨이 선수인데 그대로 슛! 첫 번째 슈팅! 우크라이나 전 미드필더 이 슈팅이 점커웨이 선수인데 그대로 슛! 첫 번째 슈팅! 살짝 붙여내는 선수인데요. 아, 좀 약했네요. 역시 이제 뭐 사실 중국에서는 전 미드필더 아니겠습니까? 역시! 역시 거미손! 아, 잘하네. 아, 이게 시작이니까. 아, 근데 뭔가 해볼만하다, 오늘. 경기 안에서 또 다른 경기를 치르고 있는 런닝맨 팀인데 그것 때문에 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박지성이 멋지게 흘려주고 이천수가 좁았습니다. 이천수 슛! 네, 끝나갑니다. 자, 2006년 월드컵 멤버들끼리의 패스 호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지성 선수가 이천 선수 원투인데 아, 살아있네요. 네. 네. 이천 선수는 뭐 얼마 전까지 또 선수하다가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주 좋고요. 박지성 선수 유니폼이 좀 헐렁한데요. 표정이 많이 빠졌어요. 자, 받아주고 한국영까지 연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려받고 다시 한번 자, 반대편 측면을 열었습니다. 자, 올려준 공 그대로 박지성! 오우, 풀썩 쓰러집니다. 자, 박지성이 몸싸움이 이렇게 안 되나요? 네. 자, 영국에서 밥을 많이 못 얻어먹은 듯한 몸동작이었습니다. 야, 예전 같으면 2002년 월드컵 때 저기서 다섯 트래핑하고 골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무섭군요. 좀 아쉬운데요. 자, 박지성 선수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점프웨이. 하지만 박지성의 수비 좋았습니다. 아, 역시 수비에는 또 일가견이 있어요. 아, 이런 턴 좋아요. 아, 멋진 박지단의 턴입니다. 아, 이 턴 좋아요. 성질나게 하면 안 돼. 와, 플라이베르트 받아주고 있는 김재성. 자, 박지성 오른쪽 측면부터 들어갑니다. 자, 왼발 왼발이에요. 왼발 슛!
장면은 과거 이제 울버햄튼 현역 시절 마지막에 극적인 골을 넣었던 장면인데 바로 이 지역이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오, 이 울버햄튼의 두 명의 수비수를 무력화시켰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비슷해요. 지역도 비슷하고요. 자 다시 보시죠. 아 여기서 박산 쪽으로 긴급히 침투에 들어가서 왼발 슈팅 왼쪽으로. 했습니다. 아! 목소리 않았어. 하지만 지금 움직임이 초반보다 좀 달라졌거든요. 날카로움이 네. 살아나고 있는데. 자, 잡으로 탑니다. 잡으로 타. 자, 박지성 보고, 특급 보고. 자, 왼발로 찍어 올려줍니다. 특급 보고. 자, 왼발로 찍어 올려줍니다. 하지만 약간 짧았습니다. 야, 자, 이거 약간 짧았습니다. 야, 야, 이거 이거 플로이베르트 살려내고요. 아, 방향이 맞지 않았군요. 야, 하지만 지금 이건 뭐 거의 월드스타의 결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네. 이탈리아의 잠수로서 네덜란드의 클루베르트. 사실 이런 장면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You're my hero. 정말 하지만 클루베르트 좋아하잖아. 아, 너 진짜 클루베르트. 아, 강수다. 아니 아니고요. 저 좀 파면서. 그렇지, 그죠? 어, 이만큼 차이였습니다, 이만큼 차이. 아, 진짜 전성기 시절에 다르다, 달라. 전성기 시절에 못 봤죠. 아, 형, 이게 거짓말을 해. 제가 핫세식이라고 했잖아요. 유니폼을 훌륭하게 잘 돌렸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나 유니폼을 하나 샀어요. 그라벨이. 처음인 사람이. 샌드폰들이 좋아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없으면 안 돼. 진짜 재미없군. 아니 저 박스 라인 안에서는 없으면 안 돼. 기가 막히게 없어야 될 폼을 구하시고 기가 막히게 없어야 될 폼을 구하시고. 자 지소연이 노루패스 찔러주고요. 김종국이야 김종국. 자 지수야 좋았는데요. 지소연의 노루패스 김종국 좋은 기회. 자 골키퍼와 1대1입니다 김종국. 자 이건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네가 들어서 그렇게 줘라. 구경이고요. 박지성이 이어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센트럴 팍 중앙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군요. 클루이베르텐 벤츠 왔고요. 이천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이어받았습니다. 이천수. 자 바로 고르메 크로스. 자 가슴 떨어지. 자 바로 고르메 크로스. 자 가슴 떨어지. 이렇게요. 슛 클루이베르텐. 야, 이렇게요. 슛 클로이 베르틴. 야, 들어갑니다. 마크 선제골입니다. 자, 역시 뭐 대단한 스트라이크 나왔군요. 지금 약간 바운드만 붙였는데 이게 한번 말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클로이 베르틴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어 그리고 김충성까지 어시스트니까 이렇게 되면 2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소영 팀이 단숨에 승점 2점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팀이 더. 아, 지성이가 넣었어요. 원닝맨 멤버들만 지금 추워요. 무릎 단으로 하고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정유루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정대세 그리고 박찬용 선수까지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 정대세 선수는 뭐 아주 현역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광수와 김종국 선수를 함께 투입하고 있는데 이광수 선수는 지금 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190cm예요. 야, 그럼 뭐 포스트 플레이 같은 거 하면 좋겠네요. 네. 자, 이천수가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이천수 가운데로 찔러줍니다. 밀어내주고 클루이베르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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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하! 이걸 놓치는군요. 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를 꽂아 넣었던 바로 그 장소인데요. 네. 너무 올려입으니까. 네, 올려입은 게 아니라 원래 다리 길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안에 쫄쫄이가 나와 있어요. 네. 자, 박지성이 물러납니다.
자, 캡틴 박이 물러나면서 오 이광수 선수에게 야. 주장 완장을 채워주는데요. 이게 아무나 못 받는 건데. 네. 이광수 선수 보기 위해서 많은 중국 팬들이 또 몰려와 있습니다. 이천수도 물러나면서 지소연이 뒤입니다. 뭐 거의 두 경기 정도 뛰는 선수 같아요. 정세 아, 캡틴 박이 들어오니까 러닝맨 멤버들을 포함해서 모든 벤치 멤버들이 또 반겨주는데요. 네. 지난번 그 인도네시아 대회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기회를 다 날려버렸던 선수였습니다. 네. 너 여기 있어. 여기 걸어가면 때문이잖아. 크라우치를 하는 높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뭐 잉글랜드에 크라우치라는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라우치 혹은 대한민국의 뭐 김신욱 선수를 예상할 그렇죠. 수 있을 텐데요. 자, 경대세 올려줍니다. 아, 이런 자, 기회에. 자, 네. 이광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광수 쪽! 갔다만 되면 돼! 자, 이광수! 자, 뜨면 돼요! 뜨면 돼요! 이광수! 자, 네. 자, 가리기 듯이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라우치 이광수 정대세 올려줍니다. 아, 이런 자, 기회, 네. 이광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면 됩니다. 시리스가 훨씬 높습니다. 이광수! 이광수! 달려갑니다. 아, 이거 뭐죠? 못 떴어요. 불쏘! 아쉽습니다. 피가 너무 아깝습니다. 원래 동경수가 스위처럼 저렇게 뛰었습니다. 이광수가 앞에 크게 빠져들어왔거든요. 아, 살짝만 깡총 뛰면 되는데. 어이! 슬라이딩 훈련은 좀 한 것 같은데요. 자, 무의미한 곳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정대생을 살려주고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자, 다리가 긴 이광수. 가만히 그 스위처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 볼 트래핑, 트래핑. 자, 그대로 개인기 뺏깁니다. 자, 어제 발바닥으로 잡아놓는 거 본 것 같긴 한데 연습을 안 했고. 네, 관중이 빵 터지고 있어요. 정말 저러면 역할 다한 거죠. 아, 그리고 슬라이딩 태클까지. 공의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는 좋은데. 힘들어요. 네. 안 볼란다, 안 볼란다. 안타까워서. 아, 광수 안 볼란다. 보통 우리가 축구에서 오프 더 볼, 공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선수가 없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왔어요. 왔습니다. 이광수, 정대수가 계속 이광수에게 넘겨주고요. 루이베르트의 좋은 패스입니다. 앞으로 치고 달려요. 앞으로 치고 달려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아니, 앞으로 차이죠. 앞으로. 수비수가 적극적으로 붙질 않죠? 자, 일단 놔주겠습니다. 이광수의, 아, 깡스로 크로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뛰우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 여성 팬들까지 속 터져 합니다. 네. 아, 일부러 피해줬는데. 오늘도 이렇게 팔이 펄럭대지? 수비수가 적극적으로 이제 마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구경하는 것 같아요. 네. 이광수 선수 볼 잡으면 이게 없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자, 빠르게 들어오겠습니다. 가운데 연결도요. 자, 가슴으로 일단 스태핑하면서 좋은 볼 처리. 강현수 좋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그리고 김종국 선수에게 관심이 가고 있는데 살짝 놓아주기만 했더라면 김종국 선수의 멋진 슈팅으로 연결될 뻔했습니다만 아쉽고요. 자, 뚫어줍니다. 뚫어줍니다. 김종국. 김종국. 자, 근육량 많은 김종국. 아, 밀어야지.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자. 갑니다. 김종국. 공성. 자, 근육량 많은 김종국.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자, 종국. 아, 종국이 줄어져. 종국. 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누가 클로이베르트가 연결해준 어시스트 하다가 정말 오래 갈 일인데. 네. 중국의 청량이 어렵지 않게 아주 청량감 있게 막아냈습니다. 네. 자, 김종국! 아, 이번에도 몸싸움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종국. 이게 무게중심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중요하니. 중국이 오늘은 옛날처럼 김종이 지소연 후방에서 멤버들 도와주는데 김종국 선수가 받을 채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김재성 역시 플레이 좋습니다. 김재성 살아있죠? 자, 접근하면서 좋은 해치 연결해줍니다. 정의로! 야, 근데 이렇게 멀리서 봐도 얼굴이 잘생겼다고. 김종국 선수는 펄떡이는 것도 멋있군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네. 이 선수들이 어쨌든 다 전현직 국가대표인데 이런 선수 사이에 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움직임 가져가는 게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준 선수의 볼터치는 상당히 좋은데요. 네. 평소에 축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소연. 자, 로빙 패스로 넘겨줍니다만 수비수의 링처리. 정희루 선수가 지금 키퍼와 수비수들을 전방에서 압박하는 모습이 아주 성실하고 좋은데요. 아, 많이 뛰어요. 아, 정희루 선수가 끈기가 대단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뭐 기술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열정만큼은요. 아, 최고입니다. 네. 아, 육진 좋은데? 자, 이베르트의 스루패스. 정대세 몸싸움 끝에 자 몸싸움 이렇게 하는 거죠. 유광수가 반대편 달려갑니다. 아, 윤진 좋은데 윤진 좋아요. 반대편 유광수 이거 좋아요. 좋아요. 주면 됩니다. 자 정대세 아, 경기를 못 믿었어요. 이야 이거 지금 안 믿은 거죠. 예. 아 정말 정대세 팀으로 돼 있는데 아 믿지 못한 거죠. 사실 뭐 여기서는 2타점으로 주는 게 맞긴 하는데 지금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그 전에 사실 클루베르트와 정대세 선수가 정말 이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아, 마지막에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결별 공격 포인트 없이. 1대0으로 한국 올스타가 지금 앞서 있는데 클루베르트의 클래스 넘치는 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김병준 선수 선방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자, 이광수 선수와 김종국 선수도 아주 열심히 뛰었는데 활동량만큼은 대단했거든요. 네.